않고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공감 욥기의 어려움은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시원하지가 않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욥기의 결론이 되는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이 답이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거나 물리치거나 해결하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억울함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욥에게서나 또는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그럼 그렇지라는 하나님의 답, 그럼 그렇지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원한 분명한 답으로 가지 않고 매우 애매하고 모호한 식으로 답이 이루어졌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시원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 여태껏 살펴본 대로 욥이나 그 세 친구나 다 인과응보라는 법칙 아래 묶여있는 신앙 이해였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가 볼 때 필요 없고 잘못돼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일들 낮과 밤에서 밤, 형통과 고난에서는 고난, 의와 불의에서는 불의, 그다음에 성공과 비교하면 실패,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결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는데 이 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조장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불의를 방관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었습니다. 하마와 악어, 그것을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두렵다고 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답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누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뭐 많이 뭐 다 신기했습니다만 그 하마가 악어와 같은 강물에 있으면서 새끼를 악어 떼 속에 밀어넣는 거 볼 때 제일 놀랐습니다. 저 한 입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악어가 슬슬슬슬 피하던데요. 하마한테는 못 덤비던데요. 그런 거 평소에야 뭐 어떻게 옆에 가서 그렇게 보겠습니까? TV로 나오니까 실컷 재미있게 봤고 얼룩말 나오고 뭐 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식상해서 안 보다가 그 악어 나오고 하마 나오면 다시 보고 하나님은 그 이미 그 답에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내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가 작은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그 고백이지요. 거기에는 지금 욥기 내내 싸웠던 이거는 쓸데없는 일 아닌가, 이건 억울하지 않은가, 이건 있어서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못 다룰 것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또는 그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한계가 그걸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어딘가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 아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이 답변에 대하여 욥이 비로소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이 확인이라는 닫힌 방을 열어젖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 사실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세 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이제 다들 주를 알아보고 모이자 베드로에게 묻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심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내가 고백한 자리에 가게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주께서도 알고 저도 이제 압니다. 그 요약이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이해했던 내가 확인했던 그런 세계 나만큼 큰 세계 내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 넘어서지요. 뭘 보고 하나님이 갖다 들이댄 증거는 뭐였죠? 자연이었습니다. 창조 세계 속에 네가 다 다루고 네가 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얼마나 큰가 봐라. 우리 뭐 마태복음 6장만 해도 그 얘기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내가 겪은 한계와 무지했던 모든 것을 주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갖다 바칩니다. 그 이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묶는 것이 어디에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욥은 뭐가 억울하죠? 자기가 하지 않은 재난을 겪는 거죠 그게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외면하고 계시고 묵인하고 계시다는 것이 화가 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 큰 게 아니고 욥에게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간 겁니다. 이삭을 잡거나 지가 죽거나까지 몰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재난은 현실인데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근거가 뭐예요? 네가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히 네가 죄를 졌다. 이거 아닙니까? 재난은 있잖아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서로 말이 다르지만 고난을 받고 있으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욥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하고야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는 현실인데 고난이 현실인데 그냥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밖에요.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동일하게 몰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리에 갑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순종했으므로가 아니라 네가 이걸 이 어려움을 넘어와 네 한계를 넘어왔으니 이제 분명히 하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인 것을 너에게 분명히 선언하노라 입니다. 욥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십니다. 제가 당한 고난이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하마와 악어를 만드셨고 저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온 창조물을 좋게 여기시는 것 같이 나한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 주시려는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를 바라 이제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답이에요. 그러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로서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시죠.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물보다 그 빈자리가 역할이 크죠. 그물로 잡는 건지 빈자리가 잡는지 모르게 되죠. 빽빽하게 만들면 못 잡죠.
행간을 읽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만 물리적 개념에서 공간의 개념에서 큰 것이 아니라 깊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이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오늘 하려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욥기 42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 뭐죠? 이 낮아진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서 어느 것도 헛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있습니다. 티끌과 재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재에 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더 깊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서 일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까지입니다. 왜? 우린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신약에서 뭘 했길래요? 주께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와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고 저들의 결정대로 자신을 맡겨 저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부활을 만들어냈으므로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겁날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된 성경의 강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길 겁을 냅니다. 겁을 내죠. 내가 아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울어야 답을 주시는 건지 뭔가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결이 되는지 그 깊은 그 고를 메우지 못하고 많이 표현하듯이 그 체념과 불안 속에 신자의 인생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 실제로 나의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데 쓰신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자리에 오는 거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시편 8편을 인용했는데 거기 중요한 이 말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뭐가 나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굴 내세운다고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로 일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말고 큰 것,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팔로 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복해서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겁니다. 그 11장 28절은 물론 당연히 그 앞에 27절 있고 26절 있고 25절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는 뭐가 대조되고 있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세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힌 자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딱 욥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 어찌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써도 좋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멍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가 받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풀리죠. 이사야 53장에 소개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외면당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욥이 지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답과 무슨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이렇게 넘겨지느냐? 그럼 정확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반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가 산염소에 새끼 치는 것을 보았느냐? 들나귀 뭐 다 등장할 때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에서 욥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말하자면 손님 같았습니다. 여기서 손님이라는 건 대접을 받고 있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너는 내 자식으로 세움을 받았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라서 저들과는 다르다였다고요. 시작이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죠.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닌 이분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 일을 보여주시죠?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고 욥이 고백함으로써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 불러냄, 그 고백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란 말이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랄드 젠슨이라는 욥기 주석서를 쓴 사람의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을 약간 결론으로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당함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욥기는 증언한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한 구약적 증거가 여기 욥에게서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선포된 어떤 다른 개념, 주장, 권면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경험이 주어지고 한 실제 인격이 항복을 하는 자리로 증언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인생을 걸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그 넓은 포옹을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에서 보듯이 욥의 생애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질서와 자유의 변증법이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욥기는 증언한다. 그죠? 자유.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욥을 불러 단련하여 인간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이 답을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스스로 속일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두 발로 불끈 일어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라는 인생과 존재의 가치도 쉽게 타협될 수 없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티끌과 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큰 것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에 의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높고 낮고 원하고 싫어하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 욥기의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독립된 인격으로 지으사 하나님의 명예를 부여하시고 그의 통치의 동반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신자들의 확인 실제적인 성숙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기쁜 책임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요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또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시고 또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배웁니다. 우리는 쉬운 것으로 만족하고 싶죠. 대강 살고 싶고 다만 고통을 면하는 것이 전부이며 욕심을 내봤자 자랑하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놔두실 수 없다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늙어보니 인생이 참 별거 아닙니다. 내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입에다가 인생 별거 아니라고
달지 말고 인생은 특별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